한국 직장인의 만족도가 44%에 불과하고 이 중 60%는 이직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채용 플랫폼 GP는 지난 6일 콜레드 호텔에서 전 세계 9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데이터 크런치의 대표이자 한양대 국제학부 겸임 교수인 김성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용진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한국 직장인이 답한 이직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는 급여 인상이 가장 높았고, 이어 만족감 상승, 복지 혜택 기대 순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1%는 다른 직무나 업계로의 전환을 위해 최대 2년의 리스킬링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뭐 프랑스 뭐 그쪽 나라들 비교했을 때 한국이 낮게 나왔어요. 44% 나왔습니다. 뭐 하이브리드나 리모트를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